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녹음실이 그래서 좀 습했어요. 맞아요. 네. 이게 그리고 또 은근히 NCT 127 하시면은 또 막 이렇게 퍼포먼스 곡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뭔가 이번 곡은 또 뭐랄까 또 다른 느낌의 터치 같아서 또 저는 또 좋았던 것 같아요. 이런 게 약간 네. 앞으로 댄스 장르래요. 이런 거를 앞으로 댄스? 앞으로 댄스 앞으로? 앞으로? Yes. 뭔 말이에요? 그건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그러면 혹시 뒤로 댄스도 있어요? 아니 애프로 애프로 댄스 애프로 댄스 애프로 댄스 네이버에 그 검색해주시면 뒤로 댄스 아 죄송합니다 아 나 너무 창피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 곡은 런쥔, 텐, 지성, 젠, 자니, 데일, 핵찬, 유타, 그리고 저, 루카스가 참여한 피아노라는 곡입니다. 와, 맞습니다. 저쪽 네. 가르엔 뭐야 가을엔? 가르엔 양곡입니다. 맞아. 그럼 이제 남은 두 곡을 들어볼까요? 네, 들어볼까요? 와 나오는구나. 오. 곡인데요. 네, 이 곡은 바로 일주일 후인 10월 19일 날 뮤직비디오가 나온다고 합니다. 저 도영이와 그리고 테일, 쿤, 해찬, 유타, 런진, 철러가 함께 참여해서 한국어, 중국어, 일본어 총 3개의 언어로 부른 아주 어마어마한 곡이고요. 각자의 나라에서 하나의 꿈으로 모인 NCT 멤버들이 또 함께 꿈을 위해 노력해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야. 이제는 서로에게 든든한 친구이자 야. 가족이 되어 이 꿈들을 펼쳐나간다는 공명의 감정을 곡에 담아보았는데요. 앨범에는 한국어 버전도 들어있으니까 와. 많이 기대해주시고요.